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콘텐츠로 채워질지에 대한 구상안이 오늘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남이 가장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균형 발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수 엑스포장 사후 활용을 정부가 주도하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설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15개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져도 내용물이 빈약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추진단 측이 콘텐츠 구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문화전당의 속을 채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채우는 일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화전당의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초안이 마련됐고 지난달까지 7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16일 광주에서 세미나를 열어 지금까지의 구상안을 설명하고 지역문화계의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콘텐츠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을 당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구상안은 얼마나 보완됐을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응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안으로서 전문가. 추진단은 서울에서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연 뒤 올 연말까지 전당 콘텐츠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 사업비로 국비 480여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진단은 한 해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던 전당 건립 공사가 끝나면 콘텐츠 개발 예산을 확보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제 매년 1000억 이상씩의 짐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에 전남도청 보전 건물을 리모델링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도 이달 안에 전시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 방향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문화전당 건립은 내년 10월 말쯤 공사가 마무리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2015년 7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화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더라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합문화시설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운영 조직 구성과 전당 개관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15개 기관이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와 시도교육청, 검찰과 법원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오는 21일 영산강 환경청을 시작으로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고 지난해 감사를 받은 광주시는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농어촌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 발표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게 골자인데 역시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보고서는 도농복합도시로 분류된 53개 시와 86개 군 등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생활환경과 지역경제, 환경, 문화여가 등 7개 부문,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제주도가 빠진 조사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전남이 가장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은 민주당 백이훈 의원은 차별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도내 21개 시군의 해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열악하다는 전남 지역 내에서만 볼 때 순천시, 화순군, 광양시, 여수시 등의 순으로 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생활환경과 교육 부문이, 광양시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부문이
각각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여가 부문이 최고였지만 환경 부문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쇠퇴도시로 분류된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런 조사 결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내 시군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최악인 상황.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처하려는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280억 원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42억 원보다도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도 전남은 지난 2008년 24억 원이 체납됐다 이후 10억 원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지난해 21억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 인터넷 이용률은 수도권 평균 82%와 전국 평균 76%를 밑도는 6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전화 이용률도 수도권 90%와 전국 평균 85%에 비해 전남은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중복 가입자 수가 많다며 실제 지역별 정보통신 이용률 편차는 이번 조사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은 늘 복잡하고 또 끝나면 도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곤 합니다. 짜릿한 경험 속에 다양한 행사까지 어우러져 축제로 마무리된 한국 F1대회 경주장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최 4년째, 관람객 16만여 명이 찾으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한국 F1대회. 경주장 안에서 펼쳐진 K-POP 공연의 열기는 F1 결승전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기 위해 새벽부터 종일 줄을 선 아이들. 설렘 가득한 표정과는 달리 발밑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과자 봉지부터 음료수병, 각종 비닐까지 종류도 갖가지. 도로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애들이 워낙 장시간이라고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준비된 8,000석은 어림도 없을 만큼 인산이네, 통제도 어려웠습니다. 진행위원들은 무작정 달려드는 아이들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하지만 모두 불합격점은 아니었습니다. 경주장 안팎에서 활약한 버스 등 한국 F1의 교통체계는 예년에 비해 훨씬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과 경주장 입구 등 곳곳마다 수만 명이 몰리면서 기다리는 수고는 있었지만 비교적 잘 지켜진 질서 덕분에 순조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면 모두가 편리해집니다. 전 세계 6억 팬들이 지켜보는 한국 F1.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로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만 명이었던 권리당원 숫자가 지난 9월 말에는 21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 도당의 경우도 올해 6월 이후 두 달 동안 만 명이 늘어나는 등 새로 입당하는 권리당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통해 당원들의 영향력을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내 어린이집 네 곳 중 한 곳이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3년 동안 전체 어린이집 1,239곳 중 24.8%인 308곳이 자치단체 관리감독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전남의 어린이집은 전체 1,118곳 가운데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을 주도하라며 남해안권 주민 천여 명이 인간띠로 엑스포장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 매각 방침은 확고한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한술 더 떠서 여수 엑스포가 4대강 사업 못지않은 예산 낭비였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에 손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늘어선 사람들. 사물놀이 패를 따라 사람과 사람이 긴 띠가 되어 여수엑스포장 주변을 둘러갑니다. 지지부진한 엑스포 사후 활용을 보다 못한 여수와 남해 등 남해안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엑스포장을 에워쌌습니다. 정부가 선투자금 회수를 위해 박람회장 매각에만 혈안이 되기보단 다시 이 돈을 투자해 사후 활용을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하는 꼴을 보십시오. 방치를 넘어서 방관을 넘어서 이제 차라리 방해를 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선투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오히려 12조 원이 투자된 여수 엑스포는 단순한 전시성 행사에 불과했다며 효율적인 사후 활용을 주문하기는커녕 남은 시설을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지역 무시 발언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지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 세계 박람회에 대한 국민 혈세 낭비 정도가 4대강 못지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매년 2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후 활용을 요구하는 남해안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역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커다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함남기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풍수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률이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48만 8천여 가구 중 10.8%인 5만 3,065가구가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물난리를 겪은 지역의 경우 주택의 39.4%, 시설하우스의 36.2%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경에게 수치심을 주고 소속 상관을 비방한 혐의로 각각 파면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51살 정모 씨와 47살 천모 씨가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정 씨와 천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의경 A 씨를 동료들 앞에서 수차례 모욕감을 주고 소속 상관이 단행한 인사에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해 각각 파면과 해임됐습니다. 전방 후원분이라는 고분 형태가 있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나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라는데 사실 여부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과거 마한 지역이었던 영산강 유역 나주 보감리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전방 후원분이 발굴됐습니다. 전체 길이 31.5m에 너비와 높이는 각각 7.2m와 1.8m. 국내에서 발견된 전방 후원분은 모두 6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번에는 시기가 50년이나 앞섭니다. 이 토기는 5세기 중엽 마한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조용토기입니다. 이 토기가 고분에서 발견되면서 발굴팀은 이 고분의 축조 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이 가장 큰 게 백제의 영향력이 6세기 전반 때에 여기에 이제 만연된 게 아니고 5세기 때부터 벌써 백제의 영향력은 영산강역에 끼치고 있었다. 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발굴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주에서 발견된 고분은 주로 일본에서 발견되는 양식으로 과거 백제 지역이었던 영산강 일대에서 지금까지 14개가 발견됐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의미하는 전방 후원분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반세기나 앞서부터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면 결국 백제 역사가 반세기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5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행구식 석박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것이고요. 그 의미를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고분의 모양이 전방 후원분의 모습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적인 발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가 미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쯤 출국합니다. 윤성민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이번 주말쯤 윤성민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관람하며 현지 분위기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현진 선수의 이적을 성사시켰던 스콧보라스의 사무실에 기반을 두고 개인 훈련을 병행하며 미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330명을 선발하는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은 공개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유치원 교사 19명, 초등학교 교사 300명, 특수학교 교사 11명 등 모두 330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34명을 선발합니다.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을 논술형 등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등이 실시됩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며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은 영화를 자주 보는 반면 전남의 1인당 관람 횟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광주는 4.4편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영화관이 적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1인당 관람 횟수는 1.5편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19 도착 시간이 5년 전보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소방본부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119의 평균 도착 시간은 5분 14초로 5년 전보다 31초가 늦어졌습니다. 또 전남 소방본부는 2008년 6분 40초에서 올해는 7분 42초로 1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의 평균 도착 시간이 단축된 곳은 서울과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4곳뿐이었습니다. 도내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18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당 시군 담당자가 건축물 의무단 신축이나 증개축, 무단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화순군이 야경자원 고부가 가치 산업화를 위해 농업인 창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현재 1,200여 농가들이 250헥타르 규모의 한약초를 재배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창업 마케팅을 개설해 브랜드와 디자인 파워, 상품 홍보, 고객관리 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군은 야경자원을 이용한 가공 상품화에 이어 이를 창업 마케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의 비전을 모색하는 포럼이 오늘 15일부터 4일 동안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유적과 담양 소세원 등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할 공연예술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포럼 결과는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공연예술 공동제작과 공동유통 경로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